1차 면접은 직무와 기업에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. CJ제일제당의 특정 제품의 시장 상황 점유율이 어떤지, J제당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, CJ의 제품 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,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물었습니다.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소서에 기술한 본인의 경험 위주의 꼬리 질문도 많았습니다. 기본적인 자기소개, 지원 동기 외에 팀 프로젝트 경험이나 개인적으로 성과를 이룬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.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었습니다. 어려운 질문은 없었고, 본인의 성격의 장점, 단점,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나의 역량과 같은 나 자신과 가치관 등에 대한 검증을 하는 듯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.